네. 잘 부탁드립니다. Yeah. Would you, would you? 그 얘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우주 우주 이 부분을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심장이가 계속 뭔가 발음이 심장 해보세요. 심장 어떻게 해야 되지? 심장 심 입을 약간 모아보시길래 심장 심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심장 아, 심장. 네, 맞아요. 알잖아, it's true. 잘 봐, 심장 이만큼. Yeah. Look, 네가 먼저 다가선 뒤 나. 너의 세상에 날 채울래. 색다른 맘을 줄게, wait, no. 이렇게 멤버들이 한 명씩 끝난 멤버들은 메시지를 쓰고 응원을 해요. 그게 저희만의 그 규칙? 룰이에요. 이만 마이크. 우리 할 수 있다. 파이팅 마코. 파이팅 마유카. 파이팅 디마. 할 수 있어. 파이팅 리오. 파이팅 니즈. 파이팅.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 맞아 누가 먼저 시작했지? 리마였나? 리마인가? 리마다 리마. 일어나서 다시 한번 불러보자. 네. 알잖아, 리오야. 네. 알잖아, it's true 해봐. 알잖아, it's true. It's. 어, it's란 말 있는데 언제가 it's지? 네. 네. It's. 어, 그 말이라고 생각해 차라리. It's true. 어. 너에게 나는 여기 내려내 Coming down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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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알 거야 oh my 동작이 어렵지 리코야 네 너에게 딱 맞는 척 너에게 딱 맞는 척 그렇지 내려내 저님들은 먹었어? 네 저녁은 아직 안 먹고 아 저녁 먼저 먹었어요 먼저 먹었어? 자 앉아봐 네 자 이날 Can we call it love? 너무 힘있게 계속 뻗으면 그 다음에 후렴을 리코가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두 박자만큼 힘있게 밀어야 돼. 마코랑 니나 목소리 얕게 내지만 네. 어, 목소리 여는 거 더 훈련해야 돼. 너희들이 말할 때 목소리 때문에 그래. 평상시에 말을 좀 편하게 해야 돼 목소리를. 네. 아 어스카레 사마데시카 아니라 어스카레 사마데시다. 목소리가 좀 바뀌어야 돼. 네. 네. 어. 네. 둘이 똑같아? 네.
미야. 네. 2절은 너무 잘 부르는데 1절에 너의 눈에 여기 좀 끊어. 눈에 너무 길어. 아. 너의 눈에 내 기억이 그렇지. 네. 2절은 좋아. 네. 마야 지금 노래를 너무 잘하는데 노래할 때 더 신나게 해야 돼. 네. 알겠지? 네. 어, 다 좋은데? 화이팅. 감마대.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안무 연습 3일째입니다.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마야 마지막 장면 그거 뭐야? 마야. 아직도 웃긴데 이거 뭐야? 뭐야?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어요. 근데 잘하는데 약간 좀 개구리 같은 느낌이 있지. 여기지. 어땠어, 위주? 우리 벌레랑 친해졌단 말이야. 열심히 찍었단 말이야. 많이 봐줘. 또 음식 얘기. 나도 둘 다 하고 싶은데 고르라고 하니까 골랐어. 나도 둘 다로 할 걸 그랬어. 아니야, 둘 다 예뻤어. 그러면 나도 둘 다. 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난 언니도 누군지 알아. 오케이, 오케이. 병아리 리오지. 아, 이따가 봐요, 멤버들. 네. 이나 진짜 근데 몰랐어. 그 글자 하는 거 너무 빨리 않았어. 빨리 너무 빨랐어. 하고 있을 때 다 얘기 지나갔어. 맞아. 그 이거 얘기하고 싶은데라고 치고 있었는데 너무 갔어. 몇 번이나 삭제했어. 맞아. 맞아. 나도. 아들. 네. 끝났어. 아 어떡해. 응. 아 어떡해. 맞네. 맞아 맞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배는 뭔가 왠지 리마일 것 같아. 누구 배? 진짜? 배는 리오인. 리오일 수도 있겠다. 왜? 뭔가 일본에서 일본어로 말할 때도 리오는 뭔가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게 뭔가 리오 같았어. 근데 별은 진짜 마야야. 아, 별은 그냥 얘기 안 해도 그냥 딱 봤을 때 마야. 그냥 프사 보자마자 마야다 생각했어. 아니, 좋아 그렇게 말해봐. 그렇게 말해봐. 말해봐. 오, 센데? 근데 이대로 한 명씩 난 나야, 난 누구누구야 해서 거기서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보라색 카트입니다. 맞췄다. 그럼 저는 요리입니다. 아, 진짜? 진짜? 몰랐어. 어때요? 그러면 저는 나 누구지? 실했네, 마코 언니가. 그럴 줄 알았어. 저는 병아리입니다. 진짜로? 병아리 입고 그런 거야?
오늘 입고 있잖아 이거. 잘 보세요. 병만 있잖아요. 나는 이은 세 개. 아, 아, 바로 알았어. 알 것 같아. 리언은? 나는 빼. 자, 오해가 있어. 그 빼는 그 빼 이거 아니고 빼. 과일 빼. 아, 과일의 배. 나는 안녕이 말고 안녕. 저는 크크크입니다. 그렇게 알아서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나만 알고 있었어. 잘했지 나. 리크라고 의식해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아 리크처럼 해야겠다 해가지고 맞아. 계속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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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고 있구나 했어. 내가 리마랑 옆자리였는데 크크크는 진짜 리크다 그치 리마 했는데 어 그럴 것 같아. 야 진짜 너무 리크 아니야? 막 이러면서 크로플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리크지? 크크크 진짜 리크지? 너무 리크 대놓고 리크인 거 아니야? 말투도 리크고 리크야 그냥.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결국 미나는? 난 안녕이야. 그럴 줄 알았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우리 아트리에 왔잖아 이렇게. 데뷔곡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트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 많은데? 나는 심장이 막궁. 아, 나도 귀여워. 그거 너무 귀엽지. 그 리오 목소리랑 진짜 잘 독이야. 잘 독. 이거 처음에는 원래 한 명씩 다 물어야 됐었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 너무 부끄러워서 심장이 막궁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서. 근데 그거 보컬 선생님도 이거는 리오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보컬 수업 때부터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 그리고 Let's go 색다른 마음을 줄게 왜 너 와 여기 너무 좋아해. 너무 귀여워. 왜 너 와 왜 너 와 너무 좋아해. 한국에서도 따라하는데 일본어도 그렇고 맞아. 나는 아야카를 너무 좋아해. 뭔가 포인트가 많은 것 같아. 처음에 뭔가 너의 니은의 기억이 이렇게 아, 매치가 될 때 이렇게 뭔가 너무 신기했어. 뭔가. 이런 안무를 생각했잖아. 맞아 맞아. 뭔가 나도 그 손가락으로 각도 만드는 안무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팔 전체였어.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근육통이 진짜. 아니 그러니까 진짜 여기가 아파. 그러니까 나 아직도 여기 아파. 누가 근육통 있다고 했잖아. 열심히 했어. 평소에 안 쓰는 근육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거죠. 녹음할 때도 발음이 너무 어려웠어. 맞아. 계속 물어봐. 물었던 이거 괜찮은 거예요? 한국 분들이 들었을 때 어떤 아, 맞아, 건가요? 맞아. 아, 지금 거는 괜찮았어요? 혹시 아, 안 되면 다시 할게요. 맞아. 한국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는지 저희는 잘 모르니까 뭔가 좋아요 말고 어, 넘어갈게요 하실 때 다시 하는 게 나을까? 그냥 넘어가는지 아니면 잘 돼서 넘어가는지 잘 모르니까 할 거면은 완벽하게 하고 맞아. 싶잖아 우리도.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있잖아. 수락가 수락가 락키스타 너무 높지 않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나도 그렇게 높게 랩 해본 적 없었어. 맞아. 더 높게 해주세요 하니까 진짜 소리 질렀어. 뭔가 너무 신나게 뮤비 찍었잖아 우리. 진짜 우리 같지. 그 파티 하면서 진짜 우리 같았어요. 록키스타 할 때 녹음은 괜찮았어? 뭔가 부담이 너무 아.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 많아서 노래에 집중이 못 돼.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잘 나왔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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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녹음 끝나면 라면 먹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리오가 카사지에 라면 맛있게 먹어야까 라고 귀여워. 귀여워.
맞아. 아야카가 마지막이었어. 그때. 그래서 내가 아야카만 메시지 썼는데 늦게 끝나가지고 못 먹었지. 결국 뭔가 못 먹었어. 그래서 진짜 미안했어. 아, 아야카 라면 먹어야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럼 안 끝나. 어떡해. 파라다이스 한국어. 맞아. 근데 일본어도 좋지만 한국어도 좋아. 어, 나도 좋아. 근데 평소에 안 쓰는 단어가 맞아. 너무 많아서 발음 너무 어려웠어. 색깔이 그런 거 맞아. 진짜 어려워. 나도 색깔도 뭐야 너 다 있잖아. 너무 어려워 진짜. 맞아. 하트리스에다가 색깔도 뭐야 너 다 있는데 제가 그 파라다이스 때 색깔도 너무 힘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트리스 때 진짜 미 파트 안 하고 싶어. 아. 근데 열심히 했어. 저희가 배운 사투리가 있어요. 맞아 맞아. 잘 가래. 잘 자래. 잘 바래. 잘 바래. 잘 바래. 잘 바래. 잘 가래. 배운 사투리 하나 더 있어. 하나 둘 셋. 줄 넘기. 줄 넘기. 어디 사투리예요? 잘 가래. 그... 잘 자래. 줄 넘기. 이거 세 개 배웠어요. 네. 근데 이거 어디서 쓰냐? 맞아. 쓸 수 있는 기회 없어. 그래서 여기서 써봤어요. 꼭 맞아요. 쓰세요 이거. 여기 꼭 쓰세요. 더 배워볼게요. 사투리 너무 재밌어. 진짜 많이 늘어가지고 진짜 놀랐는데 어떻게 뭔가 공부했어? 다들? 선생님인가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아니 감사합니다.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냥 얘기가 막 나와. 어느 순간에 뭔가 다음 다 잘하니까 좀 감동됐어. 그쵸? 근데 약간 믿기지가 않나. 응 맞아. 근데 약간 뭔가 한국 발도 조금씩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자신감 생긴 것 같아. 아 맞아 맞아. 나 이거 맞나?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해버려. 아니 처음에 리 말해도 되나 이거? 피니쉬. 아니 그 처음에 진짜 한국에 왔을 때 오디션 때 지금부터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거 다 말해야 됐어요 저희가. 근데 지금 수업 끝났어요. 이게 끝났어요가 몰라서 리크가 지금 수업 피니쉬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겼어요. 맞아. 근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뭔가 말해야 되잖아. 근데 그래서 아 지금 수업 피니쉬입니다. 피니쉬. 예, 네, 피니쉬예요. 어떻게? 그때 진짜 다 웃기고 웃었어. 진짜 너무 웃기고 있어. 그것도 1번 방에 누구누구 있고 2번 방에 누구 팀 있고 3번 방에 누구누구 있으니까 이 방을 써도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연습해도 될까요? 그거 요거잖아. 한국어 하면서 영어도 같이 늘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늘었네 우리.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거 대박이다. 아 다행이야 진짜. 뭔가 그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한국 데뷔하게 되니까 어떤 기분인지. 근데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 뭔가. 실감이 안 나. 진짜 한국 데뷔하는지. 근데 뭔가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걱정이 많았어. 뭔가 우리도 한국 데뷔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는데 뭔가 니즈면 우리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조금씩 생긴 것 같아. 음반 너무 기대돼. 맞아, 나도 여기 이렇게. 맞아. 맞아. 나도 빨리 나가고 싶어. 직캠 보고 싶어, 나도. 아. 멤버들 직캠. 그리고 엔딩 요정. 진짜 귀엽게 나올 것 같아. 멘딩감. 아니,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니야, 진짜. 그런 거 아니고, 멤버들이 너무 좋아해서 멤버들 얼굴 이렇게 볼 수 있잖아. 맞아, 맞아. 엄청 귀엽다, 우리 멤버들! 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 나는 그 사인 때? 나 맞아. 너무 빨리. 맞아. 알았어. 그 한국 위주 만나고 싶어요, 빨리. 맞아. 맞아요. 근데 한국 위주 분들은 콘서트도 보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실제로 보고 뭔가 직접 얘기도 해보고 친해지고 싶어요.
뭔가 니즈가 뭐야? 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 우리 친한 거 보여주고 싶어. 아, 맞아.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맞아. 친한 티가 나. 위즈가 되면 행복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래 기다려주셨네요. 맞아. 3년? 근데 프로젝트 할 때부터 4년? 4년? 4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한국 노래로 전해야지. 뭔가 아까 카톡으로 우리가 그 준비한 뭐 과정이나 그런 거 얘기했는데 뭔가 어떤 기분인지? 아, 너무 재밌었어 오늘.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근데 이제 실감이 난 것 같아. 아, 빨리 한국으로 하고 듣고 이런 얘기를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멤버들도 다 똑같이 느끼는구나, 다 똑같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더 약간 자신 생겼어. 앞으로 한국 활동하면서 같이 좋은 기억을 만들고 싶다. 자, 우리는 앞으로 걷길만 걸어가자. 갑자기 뭐야, 댓글 같은 소리를. 내가 좋아하는 말이거든. 아, 앞으로 그렇게 말할까, 우리? 니즈 걷길만 걷자, 우리 니즈. 한국어 버전 만들까, 지금? 어, 아, 만들었잖아. 니즈 오늘도 니즈답게 아니었나? 그거 언제 했나? 그 핫드리스 그 영상 찍을 때 그 안무 선생님이 오늘도 님 짝퉁 하자 이렇게 했어. 오늘도 니즈답게 걷길만 걷자, 위 니즈. 좀 긴데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길면 우리 니즈. 그러면은 마코 언니가 그렇게 하시고 저요? 네, 내가 말하고 하시고 저희가 네. 위, 알겠습니다 선생님. 새해 너, 아, 새해 너 저거 오늘은 이렇게 하자. 에, 선생님 알겠습니다. 해? 어, 니즈답게 걷길만 걷자. 오늘도 니즈답게 걷길만 걷자.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하나 둘 셋. 위 니즈 화이팅. 걷길만 걷자. 먼 여정 중에 두 개의 무지개 넘어 발길이 닿자는 잔잔한 물가에 유난히 반짝 비춰지던 건 진짜 내 모습. 행복이 내 눈앞에